저 사실 오늘 좀 정책 국감이 되나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이미 탄핵된 이진숙 위원장을 불러내니 동행명령장을 뭐 의결을 하니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김태규 위원장님. 네. 네, 그 이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진숙 그 위원장이 탄핵된 이후에 국정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체 직무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 네, 다른 의원분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위, 개인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발하거나 뭐 어떻게 적절히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정을 이야기할 만한 그 국정 행위를 한 적은 없죠? 예, 탄핵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저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한 배경은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하세요, 김현 간사.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직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굳이 국정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감사장에 소환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 그 뭐 취임한 뒤 이틀 만에 탄핵하고 그 전에 정말 사흘간 우리 여기 나온 방통위 관계자들 다 고생하셨는데 사흘간 청문회나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방문진을 되살리고자 그렇게 해서 MBC를 되살리고자 소송도 하고 또 뭐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강재원 판사라는 김명수 전당 수하 핵심 인사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재판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시 또 직무 정지된 상태를 있는 위원장을 불러내겠다. 이거는 이래서 우리 위원회가 갑질 상임위로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예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을 녹아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의 밤을 행사를 열었죠.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서 탄핵 가능성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 여당 추천 인권위원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이렇게 국정을 수행하지 않는 분을 국정감사회까지 이렇게 자꾸 이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배경에는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동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니면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국정감사장에 소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리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적절한 모습 탄핵 관련해서도 적절한 모습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겠죠. 저는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주 쓰는 말씀으로 양심이 있으면 해도 너무한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말씀을 못할 뿐이지 아니 이것은 소위 입법권을 넘어서 입법권 횡포로 인한 상권분립 훼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정권 탈취를 하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 평가까지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모습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민생